들어. 일단 그 남자는 안 돼. 에? 왜요? 일단 키 크고 얼굴 하얗고 팔다리 길고 손가락 가늘고 긴 그런 남자는. 손가락을 또 언제 보셨대요? 조용히 안 해? 네. 허우대 멀쩡한 그 앞집 그 남자 같은 남자는 안 돼. 위험해. 왜요? 엄마도 아빠랑 불같은 연애 하셨잖아요. 음례가 다 떠들썩하게 하셨다면서요. 지금도 엄마 아빠 이야기가 전설로 남아있다면서요. 조용히 하라고 했다. 네. 임무값 한다는 소리 들어봤지? 딱 그 표본이야. 그리고 그 사람 눈빛이 안 좋아. 아주 음흉하고 사연 깊게 생겼어. 사연 맞는 남자는 절대 안 돼. 나중에 그 어떤 것도 다 사연 만들어서 문제 삼아. 그리고 그 집도 그 남자 집 아니라면서. 삼촌 집이라면서. 그 나이에 집 하나 없고 삼촌 집을 지 집이냥 쓰면서 여자나 후리게 생겼는데 그걸 내가 그냥 놔둘 것 같아? 절대 안 돼. 알았어?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. 눈이 지집혀가지고는.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? 네가 그렇게 쉽게 보이니까 그런 놈이 너한테 달라붙는 거 아니야. 엄마! 남자 목소리 하나 보고 미쳤다가 인생 망친 네 엄마를 보고도 몰라? 암튼 그 남자는 안 돼. 알았어?